봤어? 응, 한번 봐봐. 오, 추워. 이제 온대. 가자, 알았어. 추워. 곱돌이탕은 무슨 어떤 맛일까? 그러니까 궁금해 나도. 나 처음 먹어봐. 내일 상이 아침에 라면 끓여줘? 어. 알았어. 치즈라면. 어? 치즈라면. 치즈라면 어디 있어? 치즈가 없어 집에. 지금 뭐 시켜? 시켰어. 왜? 치즈 시켰다고? 응. 치즈 시켰대. 완료됐대. 완료됐대 지금 배달. 어땠어? 어. 어, 가야지. 아니 아직 안 왔을 거거든? 뭐 얘? 어우 추워. 곱돌이탕. 아 이상하다. 아들 한번 먹어볼게요 맛만? 어 그래 그래 한번. 야 너도 이제 매운 거 잘 먹잖아. 와우. 맛있음? 우와 밥. 와. 밥. 이거도 안 먹을 거야? 아들 밥. 밥. 밥 밥. 다 먹을 거야. 아 너무 먹고 싶어. 아. 아. 아 맛있겠다. 이거 깨소금 어디서 나온 거야? 잘 먹겠습니다. 엄마? 계속 저기 가져와. 아 고기로? 아 이게 여기다가 아, 네. 놓는 거구나. 간만에 엄마랑 아빠랑 짠 한번 하자. 짠.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밥 떠먹어. 너 배고프지? 어 너무 배고파. 근데 이거 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뭐 곱창이랑 닭도리랑 섞은 거거든?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 이제? 응,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응. 먹을 수 있어. 맛있지?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맛있지 않아? 뭘 맛있어? 맛있긴 하다. 근데 밥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거다. 이거다. 그래 그렇게 땡겨줘야겠다. 나 아빠도 한번 먹어봤다. 어때? 맛있어? 자 한번 표현 한번 해주세요. 짱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그러니까 진짜 처음 먹는다. 맛있는데? 응.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고기 없어요 이게? 고기인가 이거? 응. 닭. 고기구나 고기. 응. 떡 줘? 아 떡. 떡이 아까 내가 봤는데. 응. 떡 떡. 응. 응. 상혁이 떡 줘. 고맙다. 맛있네. 아, 알밥이야 맛있어. 근데 이거? 밥이? 잘 한번 할까? 맛있다.
부추도 있어? 응. 오빠 부추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먹어봐. 짱 맛있대요. 응. 야 우리 응. 한 달에 한두 번 먹고 시켜 먹자 이거. 오늘 내가 먹방 따로 먹었는데 응. 너무 냄새가 좋고 응. 맛있어 보여가지고 참가한 거야. 응, 참가한 거야. 잘 참가했어. 너무 맛있는데? 안 먹은 줄 알았어. 이렇게 잘 먹을 건데. 아쉬울 뻔했지? 안 먹으면? 응. 차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 음식까지 같이 먹어도 좋다. 나중에는 커가지고 엄마 아빠랑 맥주 같이 먹을 거야. 좋지? 와, 그때가 언제야? 아빠가 60살 때, 한 내가 30살부터 술을 마실 거니까. 잘 감자 먹어? 아니, 괜찮아. 30살부터 술 마실 거야? 응. 괜찮다. 진짜 맛있어. 응, 맛있지.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오늘처럼. 응. 야식은 딱이야 진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 그치? 내일 토요일이니까 너 마음껏 먹어 생각해. 응? 응. 그거 곱창이야. 못 찾아. 곱창 싫어. 닭? 나는 뭔가 응. 대창이 맛있던데? 한약이한테 닭 줬다. 닭 다 먹어. 난 곱창이랑 대체 이런 건 솔직히 싫어해. 난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 이게 최고 조합이야. 밥 위에다 닭이랑 같이 먹는 거? 응. 이게 최고 조합이야. 그리고 오늘 배고팠지? 와 오늘 축구를 어떻게 여섯 골을 넣냐 그래? 와 오늘 최고 많이 넣었지 내가. 응. 와. 꿀맛 제대로 맞네. 꿀맛 제대로 보고 야식도 제대로 맛보네. 볶음밥에 꿀 더 줄까? 응. 잘 먹어. 오늘 엄마가 크리스마스 휴일이니까 응. 먹게 해준다. 뭐 라면 가져올게? 어. 가져와. 어. 괜찮지? 라면이야? 응? 라면이야? 아빠 라면 먹는데. 오빠! 어? 상영이 것도 해줘. 라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뭐예요? 갖고 싶은 거?
VR. VR? 너무 싸. 50만원짜리인가? 70만원짜리인가? 산타 할아버지 그 정도 못 사려. 파산대? 응. 그럼 다이아몬드. 응? 다이아몬드. 솔직히 산타 믿어, 안 믿어? 양심적으로 말해. 날 이용하지 마. 믿어, 솔직히.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 산타. 아까 그랬잖아,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냐 그랬잖아. 아니, 그건 친구들이 얘기한 거고. 친구들 중에서 안 믿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왜 걔네가 안 믿는 것 같아? 걔네들은 선물을 못 받았으니까 질투해가지고. 그래. 근데 너네 친구들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 걔 장난꾸러기지. 걔 그 걔는 착한 일 안 했어. 산타 할아버지 안 믿는 거야. 자, 이거 좀 가리자. 자, 이거 자, 하나 줄까? 어? 먹고 있어. 자, 우리 세 식구 짤 한번 할까? 야, 이제 다 먹었네. 한 번. 위하여! 두부김치도 다 먹었어. 와. 아, 더워. 더워. 뱃살을 갈려야 되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자기 뭐 배가 나와. 나왔어. 자. 자기가 배가 나는. 임시, 나왔어. 음식 구경. 아, 너무 어른들이랑 같이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거야. 오른쪽으로. 근데 그건 술 마실 때 아닌가? 응. 이거 싹싹 그거 먹어. 어? 네가 먹은 거 이거? 어. 싹싹 그거 먹어. 치워버리게. 그렇지. 이제 한번 열어볼까? 오뽕?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돼? 개봉 박수. 응. 내가 가져. 이거 뭔데? 왕뚜껑이야? 이거 왕뚜껑. 한 입만 어떻게 좀 해볼까? 와, 맛있다 이것도. 아빠 물 막 잘 맞췄다. 응. 많이 넣었지. 응. 잠깐만 이거. 야식은 라면을 먹어야 돼. 와. 그래야 종교야. 맞아. 라면을 입가심 해, 다들. 참깨라면도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살짝 맛봤는데 엄청 맛있어. 아, 상해국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한번 드셔봐. 오빠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응. 피곤했지? 많이 피곤했지. 돌아다니느라고 오늘. 오빠 오늘 완전 넉다운이겠는데? 아, 나 한 잔 먹고 샤워하고 빨리 자면. 나는 난 샤워 잘했다. 응. 오빠가 살다 보니까. 이제 오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긴장이 돼. 말해봐. 오빠의 자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그래? 오늘 진짜 피곤하구나. 그게 이제 알겠어. 한 잔들? 아프세요?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요즘? 이거 마지막에 자기. 예정에 없던 상여꾼 출연.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자자자 사회야, 우리 구독자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야지. 사랑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자님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 꼭.